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댓글은 많은 공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가 정말 복잡합니다. 특히 가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요. 다음 대기자가 스튜디오에 대기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오신 분들이 말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 불필요한 말도 하고 채워드리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앞에 준비하신 분이 원고가 또는 준비한 내용이 거의 떨어져가면 제가 그 빈틈을 메워서 어떻게든 시간을 채워서 다른 분을 기다리도록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분하고 방송할 때면 그런 고심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객장에서 이분 앞에서 투자 상담을 하러 갔던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분입니다. 바로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아유, 반가우면 가질 말지. 그래서 오늘 오프닝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걸로 오프닝을 바꾸려고 했다가 워낙 또 미래셋의 에이스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아마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들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매니저님, 저희가 이제 저 매니저님하고 사담 나눌 때 방송 전에 이렇게 사담 나눌 때 가끔 굉장히 깊은 얘기 있으신데 방송에서 참 안 하실 때 제가 많이 알거든요. 아마 데일리 시황 전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정말 바쁘셔서 자주는 아니실지라도 2부에 좀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오겠다고 꼭 약속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 또 따뜻하고 좋은 말로 오픈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항상 구독자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차피 마지막에 또 인사 나눌 기회 있으니까요. 또 오늘 시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 게임 또 들어가야죠.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부터 한번 말씀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중국 시황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쉽지만 오늘 상해 시장과 심천 시장, 항셍 시장 소폭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 시장 0.4% 정도 소폭 밀렸고요. 그리고 심천 시장 0.5% 밀렸고 항셍 시장 0.7% 정도 밀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특징이 두드러졌던 게 기존의 상해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심천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깊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홍콩 시장의 노이즈가 완전히 가라앉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종목별로 흐름을 조금 보면 우선 최근 중국 시장 자체가 노이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섹터별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 주도적화를 하던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배터리 대장주인 닝더스타이나 BRD 같은 종목들이 조정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BRD는 오늘 -4.8% 밀려서 차익실현 욕구가 좀 커져 있는 모습이고 그 닝더스타이가 -1.42%인데 이런 기존 시장의 주도 조카라든 종목들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 종목 자체에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막 좋았던 추세 속에서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차실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장의 수급들이 나오면서 섹터별 순환매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닝더스 다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요즘 큰 테마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종합 주가 지수를 봤더니 일반적인 다른 종목들도 재미가 없었던 듯해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목했던 종목인 백주 기업들은 어땠습니까? 네, 백주가 사실 이번 주에 업앤다운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예측하기 좀 어려운 모습이고 방향이 명확하게 관찰은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히 오늘은 백주 기업 대표주인 귀주모태주나 우량액 같은 종목들이 2% 내외 소폭 오르긴 해서 추세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뭐 연초의 고점 대비하면 사실 귀주모태주 같은 기업들이 그 시가총액을 생각했을 때 낙폭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하락의 깊이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고 문제는 반등이 가능한가 여부가 조금 될 것 같은데 네. 그 핵심에는 백주 산업들이라는 규제의 강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건가가 중요할 것 같고 백주 산업이 과연 사치제로서 정부의 어떤 규제의 칼날을 받게 될지 아니면 국유기업으로서 회복의 수순을 밟게 될지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참 안 좋은 소식이 많은데 설마 요즘 가장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담고 있는 빅테크마저도 오늘 빠졌나요?
네, 뭐 오늘 홍콩 시장 좀 아쉽지만 대표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 두 기업 다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알리바바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악재성 요소가 하나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금요일이라는 시장 자체가 주말 앞두고 차익실현 효과가 커지고 뭐 위험에 핀 물량들이 비중을 좀 줄여놓고 주말 맞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홍콩 시장도 소폭 밀리면서 끝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종합주가지수도 정말 막차군요. 자, 그러면 시장 뉴스는 어떤 주목할 만한 게 있나요? 네, 오늘 조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이제 공동부여 정책에 대한 호응 정책으로서 사회 기부하는 세력이 발표를 했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원화 기준으로 약 18조 원, 야. 네, 위안화 기준으로 1000억 위안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는 공동부여 키우다가 나오고 나서 가장 큰 규모의 기부금이 예. 텐센트의 9조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알리바바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부담금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좀 놀랄 정도였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알리바바에게 통 큰 기부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렇게 18조 원의 그 공동부유를 발표하면 아마 뭐 구체적인 무슨 어디다 쓰겠다 이런 계획도 같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일단 1000억 위안의 기부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절반 정도는 공동부유 정책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디지털의 격차 해소나 청년 창업에 기여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자금의 계획안을 내놨는데 제가 3% 그 글로벌 라이브를 하면서도 몇 번 말한 표현이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됐을 때 그 뉴스 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정보 자체보다는 그 정보에 대한 해석 능력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이 알리바바의 18조 원 기부 뉴스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조금 많이 있는 뉴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1차적인 사고로 했을 때는 18조 원의 돈을 내놨고 이 자금이 알리바바 입장에서 1년치 영업이익의 절반이니까 굉장히 큰 지출이고 자본지출이 크게 나온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악재로서 해석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본 부분은 이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게 이번 반독점 관련 규제나 공동부여 정책이 나오면서 당에서 기업을 때리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 출발점, 시작점에는 2020년 10월에 있었던 마 회장의 어떻게 보면 조금 정부 당국에 보면 교만해 보일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뭔 내용이었나요? 중국의 금융당국의 관리가 전당포 수준이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세네요. 네, 국제사회가 바라본 시선에서 마윈의 그 발언이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6개월, 지난 8개월간의 변화를 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마윈의 발언이 정부 당국을 자극한 건 사실이고 네. 그 과정에서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텐센트나 디디 중이 같은 다른 기업들까지도 규제 관련을 더 가파르게 맞아왔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알리바바는 아마 많은 좀 책임감이나 부담을 느꼈을 만한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서 어쨌든 알리바바가 스스로 큰 폭의 자본 지출, 어떻게 보면 큰 폭의 기부금을 내놓으면서 뭐 이 노이즈의 시작점에서 마침표를 찍는 거 건치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해봤습니다.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악재로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해봤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정도의 악재에서 더 큰 악재가 나올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더 악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네,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어떻게 보면 마윈이 포함되어 있는 알리바바가 결자 해지를 하는 모양새일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궁금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최 매니저님 보고 그 항상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저 요즘 여의도에서 식사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한 몇 분이 여쭤보셨어요. 진짜 대본 없냐고. 여러분 진짜 대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데일리로 공부하셔야 될 것도 많고 물론 워낙 독서 광이신 건 알지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준비하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항상 시장에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 계속 스스로 물음표는 가지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뭐 저 역시도 사실 지식적인 수준에 제가 아주 높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가고자 하고 저도 금융권에 10년간 있었지만 정말 제가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뛰어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뭐 마냥 부러워하고 제가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저도 부족함을 좀 극복하기 항상 노력해왔고 네. 그 과정에 제가 주력했던 것들은 어쨌든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현상들이 어쨌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지에서 어느 정도는 답할 수 있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누적된 시간에 의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역시 여러분들 아,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 시장은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 그러면 또 투자자분들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 이 중국 시장을 그 시황 담당자로서 전달드리면서 많은 그 고민이 있었고 또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 나와주셨던 KBA 박수현 연구위원님의 조언들이나 그 시황관에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어쨌든 중국 정부 당국이 바라는 건 내년의 중요한 목표가 시진핑의 상기 창출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인민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가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확실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규제 외에 나올 것들이 새로운 규제나 더 무서운 규제보다는 아마도 시장에 좀 호응할 수 있고 국민들 전체 입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은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시황을 전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과 실제 투자한 것이 다르면 안 되는데 저 역시도 저희 퇴직연금 계좌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중국 포지션들 최근에 사실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 특히나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 시장의 비중을 평소에는 조금 줄여놓는 편인데 네. 최근에는 30% 이상 비중까지 굉장히 늘려놓은 상황이라서 아, 오히려요? 네, 네. 개인적으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국 시장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상방이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참 그렇습니다. 저 이 참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다들 이렇다라고 하면 꼭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저도 돌아다니는 분위기가 요즘 중국 시장 쳐다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최절정 고수분들도 그런 식의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로서 한 그 그래도 구력이 한 20년 되거든요. 저도 산전수전 많이 겪었는데 작년과 같은 그런 쭉 올라가는 장 처음 봤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모두가 주식을 얘기하는 이런 세상도 처음 봤습니다. 그 중심에 저희랑 함께 있어 주셨었거든요. 자, 2020년 그 좋은 시절은 이제 갔고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계속 진행될 것 같은 이 시국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최고조가 됐고 우리들이 앞으로 주식을 할 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제 금융업 특히나 저는 좀 커리어가 특이했던 게 지난 11년간 그 영업점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뭐 다른 펀드 매니저님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로 부르는 분들을 지난 11년간 매일매일 만나온 입장이고 영업점에서 정말 다양한 고객분들 만나왔고 수천 번 이상의 상담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저야말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변화를 지난 10년간 온몸으로 느끼면서 예, 예.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리미트가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1년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코스피 그리고 한국 투자 시장에서 처음으로 열릴 정도로 투자가 보편화되는 시장 특히나 직접 투자가 보편화된 시장이 2021년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향후 이 시장 자체가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트렌드 속에서 3%의 기여도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영업점에 있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만난 접점에 있는 금융사의 직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건 기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려에 대한 부분도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투자라는 게 사실 금리 환경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예전에는 금리 환경이 높을 때는 금융 상품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수익률을 낼 만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금리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 주식 투자 같은 직접 투자 형태로 많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현재 2021년 시장의 모습인데 예. 문제가 되는 건 이 주식 투자라는 건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이나 노이즈 그리고 좀 잘못된 판단들이 계속 시달리게 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건데 투자에서도 사실 잘못된 길 또 잘못된 습관들이 들여서게 되면 또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2020년과 2021년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분들께서 좋은 투자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좀 간절하게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장을 바라보는 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거는 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낙관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를 비관하면서 자꾸 네거티브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시장에서 다 지금 사라져버렸더라고요. 계속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뭘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제가 추상적인 말이고요. 이제 전문가에게 여쭤봐야겠습니다. 좋은 투자를 이제 더더욱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아니니까요. 저는 뭐 사실 많은 뭐 저도 이렇게 제 딴에는 조언 드릴 수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정답은 없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 역시도 이 글로벌 라이브 코너 내에서 시황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란 무엇인가, 좋은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만한 어떤 기회나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매일매일 시장의 상황들 시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좋은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좋은 투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개인의 생각만이 가지고 있을 건데 네. 적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트너로서 11년을 보내온 저의 경험 내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의 필수적인 요건은 반드시 학습이라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습이 병행되는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보를 찾는 행위와 학습이라는 행위는 전혀 구분되어야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는 투자에 대한 학습보다는 네.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게 있죠. 네, 향후 방향성을 좀 더 학습의 방향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보를 찾는 행위와 학습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보를 찾는 행위는 내가 투자에 있어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를 찾는 what이라는 질문 내가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행위인 거고요. 학습의 과정은 내가 그 투자 대상을 왜 사야 되느냐 why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투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는 세상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든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why, 왜라는 질문이 있고 what, 무엇이라는 질문이 있고 how, 어떻게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투자에 있어서 이 중요성에 있어서 왜 이 대상을 투자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학습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투자에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뭐 why나 what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how 그러니까 매매의 방식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투자 대상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무력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투자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물어보거나 예. 이걸 어떤 방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 예. 내가 어떤 투자 대상을 정하고 그 투자 대상을 이해해 감으로써 내가 이 투자를 왜 해야 되고 왜 내가 이걸 투자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투자의 필수적인 요건이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하고 방송을 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것은 어떻게든 전달해야 될 시황을 얘기해 주시면서 계속 그 본질을 접근하고 말씀을 주시려고 막 빈틈을 꽉꽉 채우시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끔 뭐 우리 3프로에서는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 듣지만 다른 데서는 가끔 이제 이런 뭐 시장 상황을 설명 드리는 얘기를 하면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그 시장 구조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지 투자에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미국 월가의 대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서 우리가 방송에서 쉽게 못 보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전부 그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최파고님께서는 Y라는 설명을 한 거기에만 잔뜩 시간을 쓰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또 아쉬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애청자분들을 반드시 이걸 꼭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고 가시고 싶은 그 절절함이 또 느껴집니다. 많은 데일리의 정보 그것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이 학습을 통해서 왜 그리고 무엇을 이것에 대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진짜 현업에서 전방에 있는 분의 고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학습을 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 방법론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사실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추상적인 경험이고 내재되어 있는 경험치라서 그걸 말을 통해서 전달드리거나 설명드릴 때 저 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항상 겪거든요. 그런데 학습의 과정에서 일단 기본이 돼야 된 건 저 개인적으로는 독서라는 툴 자체를 워낙 좋아했던 개인이다 보니까 독서를 통해서 관련된 지식을 많이 습득했던 것 같고 네. 그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에 실제 투자를 했을 때 경험한 것들이 같이 융합되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조금씩은 누적돼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저 같은 영업 현장에 있는 WM들 자산관리사들도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자의 금액이나 혹은 관리의 자산 규모 자체가 작은 단위에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네. 뭐 1년 차, 2년 차 주니어의 PBD라고 하면 금융 상품을 다루는 단위도 뭐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비교적 작은 금액을 다루다가 네. 이제 5, 6년 차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나면 뭐 2억 단위, 3억 단위, 5억으로 진행되고 10년 차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신으라고 할 만한 규모가 되면 그때 5억이나 10억, 뭐 20억 단위로 점점 규모를 키워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운용할 자금이 1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바로 투자하시기 보다는 일단은 1천만 원으로 투자 경험을 해보고 또 3천만 원 투자의 경험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습득되는 지식들을 좀 쌓아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투자 규모를 좀 늘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 제가 why라는 질문, what이라는 질문, how라는 질문에 대해서 why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경험하지 않은 분들께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예시로서 조금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개인이 전할 수 있는 최근의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2019년과 2020년, 2021년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투자했던 대상은 개인적인 경험은 오셈 임플란트라는 기업을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었습니다. 예. 단일 종목을 제가 80억 정도까지 매수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Y에 집중한다는 어떤 의미냐면 what이라는 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건데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을 1년 6개월 동안 보유한 기간 동안 네. what이라는 질문을 떠올릴 이유가 없었던 게 투자의 대상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 what이라는 질문 내가 뭘 사야 되는지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how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도 상관이 없었던 게 내가 생각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내가 목표로 한 기준가보다 낮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는 거니까 네.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없는 상황이고 내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 고민도 없는 상황에서 why 그러니까 내가 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투자를 좋게 보는가 네. 내가 왜 오스템 임플란트의 목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만 1년 6개월 동안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적을 파악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파악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이 향후 왜 좋아지는 데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투자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일수록 하우에 집착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종목을 수백 번의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쌓이게 되고 투자에 대한 경험이 쌓일수록 와시라는 문제도 점점 더 줄어들게 돼서 그렇죠. 1년에 수십 개의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예. 1년에 서너 개의 종목만 매매해도 충분할 때가 있을 거고 또 와에 대해 충분히 집중하게 되면 종목 자체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고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엔 하우에 많이 집착하다가 네. 하우를 조금 떠나서 와세 문제에 좀 집착하다가 또 나중에 그걸 떠나게 되면 결국은 좋은 투자 대상을 깊게 이해하기만 하면 이 투자에 대한 선택지나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표현하는 게 워렌 버핏 같은 인물은 투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훌륭한 투자의 종목이 20개면 충분하다고 말했고요. 이 20개는 1년에 20개가 아니라 70년 동안 투자하면 20개면 충분하다는 표현이니까 뭐 3, 4년에 하나만 있어도 훌륭하다 정도의 표현을 예, 볼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찰리 멍거 같은 인물은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종목은 3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1년에 3개가 아니라 50년 동안 3개 정도의 종목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루들의 아이디어가 말해주는 건 나에게 필요한 게 뭘 사야 돼요? 어떤 게 트렌드를 너무 많이 찾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잘 모르는 투자 대상 100개보다 더 파워풀하고 중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전해주는 그런 조언입니다. 네. 네. 야, 그렇군요. 자, 그런데도 실제 객장에 계시면 많은 분들의 질문은 What? 뭐 사요?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 10년간 이 투자업 특히나 영업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뭘 사면 돼요? What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사실 저 역시도 처음 사회생활을 도곡동에 시작했고 타워팰리스가 있는 곳에서 10년 거의 8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의 영업점에 10년 있다 보면 그야말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원하시는 그 정보, 화려한 정보, 고급 정보라는 걸 정말 매일매일 매일마다 듣게 됩니다. 네. 뭐 제가 근무했던 곳들 자체가 기업의 오너분들, 그러니까 기업을 창업해서 성공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또 상장사 대표의 지인분들도 많으셨고 또 그 이상으로 수천억 대의 자산가들도 많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정보를 만나게 되고 업계에서 뛰어난 몇백억 대의 투자 수익을 낸 분들도 실제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정보 역시도 결국 지나고 보면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고급 정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해 능력이 내가 없으면 네. 그 정보 자체가 나의 투자 수익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걸 깨닫기까지 저 역시도 거의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정보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예. 결국 중요한 건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 이게 실현될 것인가 혹은 이게 실현됐을 때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이 연결된 걸 해석할 정도의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보가 의미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내가 뭘 사야 되지 오늘은 뭘 사지 다음 달은 뭘 사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 놓는 게 투자 성과에 훨씬 더 도움된다는 점을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야, 그거 진짜 확 와닿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궁금한 게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라는 부분도 분명 계속 고민하실 거예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투자해야 되는가, 내가 이 기업이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우에 해당되는 매매 기법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약점으로 보이고 많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한 형식으로 어떠한 특정 기업의 적정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시가총액 가치가 대략 1조 정도 되는가 아니면 1조 5천억 정도 되는가 2조 정도 되는가를 대략 가늠한 다음에 그 가격대에 비해서 충분히 많이 할인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4, 5천억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면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기업이 한 2, 3년 내에 이 기업이 1조의 내가 바라본 수준까지 성장할 정도의 촉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한 영향을 만들게 되든 아니면 이 기업 내부 이벤트가 그러하든 시장 내에서 어떤 주가를 자극할 만한 촉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타이밍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가파르게 접근하고 많이 매수를 하는 전략을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참 이 하나하나 말씀이 참 절절하고 진심 어리게 꼭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 말씀들을 쭉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용성 매니저님, 저희가 물론 앞으로 아까 어떤 분이 실시간 이 댓글이 저도 참 기억에 남습니다. 뭘 해도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3%가 누굽니까? 2부 절대 안 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요. 2부 시간대 전문가로서 종종 모실 건데요. 그래도 종종 모시더라도 그동안 1부를 꽉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의 의미는 드려야 돼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우리 3%를 대표해서 대리해서 간단한 환송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예. 항상 어디 가시든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 3% 애청자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제가 저 기능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중동에서도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달러로 100달러를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같이 산 케이크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실시간 채팅창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아유, 이렇게 또 아쉽지만, 뭐, 또 다른 형태로 뵐 것을 기원 드리면서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최파고님께서 하나 부탁을 하신 게 있습니다. 참, 이런 게 너무 멋지세요. 아, 나는 가지만 내 후임이 오는데 내가 홍보하고 마음 편하게 가고 싶다고 쓱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감히 우리 최파고님을 대신하겠다고 찾아오는 그 강 큰 사람은 누굽니까? 네, 일단 마지막으로 그, 너무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신
구독자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다음 후임자가 누군지 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후임자로 정해진 직원이 제가 5년간 도곡점에서 같이 근무했던 가장 아끼는 직원이 또 후임자로 선정이 돼서 강구현 선임 매니저라는 직원이 또 저희 후임자로서 이 글로벌 랩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글로벌에 참석한 직원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직원이다 보니까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역량을 또 보여주고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파고님은 조만간 저희가 2부나 다른 순서에서 꼭 모시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3프로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곡동에서 뵙던 아니면 저희가 조만간 다른 모습에서 뵙던 항상 그 사이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아쉽지만 이제 또 2부 해야죠. 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